질병 분석 드릴 종목은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자, AP 시스템이 2017년도에 아주 강한 반등이 한 달 가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락을 하는 이유 딱 한 가지다.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자, 간단하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의 잠재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자,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를 하시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은요,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년 전, 30년 전, 그리고 10년 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AP 시스템을 이렇게 고점에 뭐 5만원, 6만원씩 매수를 주고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한 반등을 주면서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2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 AP 시스템은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반도체 업종. 자, 지금 반도체 업종이 호황입니까? 지금 좋지 않잖아요. 자, 반도체 업종은 앞으로도 점점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P 시스템이 지금 1년 반, 지금 벌써 뭐 1년 반이 넘었죠. 지금 9월달이 다가오니까,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보시면 일봉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때려맞고 밀리잖아요. 자, 때려맞고 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잠재자산. 자, 전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절대 이 종목을 5만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고, 4만원이고 3만원이고 이 종목을 이 고점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미래에 가치가 있는 업종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AP 시스템은요, 그냥 반도체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도체 제조업이 무슨 미래 가치가 있습니까? 미래 가치 없잖아요. 제조업인데 무슨 뭐 미래 가치가 있습니까?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지금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텐데요. 영업이익의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더라도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게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종목에 대한 가치가 3만원, 4만원, 5만원, 2만원에 주고 살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시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반등권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지금 주가가 2년 가까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AP 시스템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그러면 이 종목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잠재자산이 얼만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자, 저희 카페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와 그 다음에 한 종목당
시황 분석료를 받고 저희 카페에서 냉정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또 별도로 운영하는 판다몰 카페인데요. 자, 조금 이따가 제가 올릴 겁니다. 미리 올렸습니다. AP 시스템 분석 정보 판매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을 희망자에 한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희망자에 한해서 시황 분석을 냉정하게 해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단기 추천주, 급등주 이런 종목도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원인이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이고 이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법칙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빠지고 있는 거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잠재자산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매수로 하시면 이런 대박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APC 시스템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최근에 19,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렇게 한번 오고는 있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알면, 야, 이 금액을 내가 굳이 주고 이 구간에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는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대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아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단기 급등을 이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전문가 교육 문의,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